학사학위를 받았다. 가문의 경사였다. 아니, 뭐 그때만 해도 해반치 그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 4년제 위 대학가 대학 수학과로 나온 분이 다섯 사람이 안 됐을 겁니다. 해방 때 말입니다. 네, 해방 당시에. 그러자 그 중에 한 두 사람 정도는 이북으로 가버렸고 한 세 사람이 이남에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학은 아주 완전히 황무지였었죠. 박사학위를 받기 전부터 모교인 경북대에서 교편을 잡아온 안재구는 모교에서의 교수 생활에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다. 수학자로서도 충분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뭐 제자들을 사랑하고 어쩌고 한 것은 아마 그 시대 그쪽에서 뭐 학교 다닌 사람들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예를 들어서 안 선생이 그렇게 되니까 뭐 곳곳에서 그 탄원서가 나오고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내가 그 거기서 옆에서 본 사실로는 안재구 씨가 스스로 타이프로 죽으면서 날쌔기 하고 있는 걸 봤고 또 하나 그 돈이 없었어요. 내가 그 거기에 세미나로 참석할 때 우리한테는 전시원을 써야 되거든. 그 전시원을 그 누구한테 먹이면서도 자기나 안 먹고 꼭 자기 집에 가서 전시 먹고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굉장히 그 안재구라는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해 세미나를 열고 동료 교수와 학생들을 다그쳐가며 수학 전문지 경북수학저널을 편했다. 당시만 해도 기호나 특수문자가 많은 수학 잡지를 만드는 일은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안재구는 교양 수학 교과서를 써서 받은 돈을 쏟아부어 은사가 시작한 경북수학저널의 출간을 계속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자나를 세계에 보내는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나를 낸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없었던 창의적인 수학을 해야 되겠다. 한국 스스로의 수학을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했죠. 말하자면 다른 책에 있는 거 그냥 피기구나 조금 저 가미해서 할 정도가 아니라 유치한 수준, 비록 수준은 얕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거기에다 표시하려는 의욕이 있었던 게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나르가 경장원이 그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 수학자들에게 자극을 줬고 나도 처음으로 외국에서 경북 자나르를 봤을 때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안재구는 자신의 공부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미국 수학회 홈페이지. 지금도 이곳엔 수학자 안재구의 5, 60년대 논문 10여 편이 올라있다. 안재구는 한 해 두세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당시 불모지였던 한국의 수학계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수학자의 길을 걸었다. 그런 수학자 안재구가 79년 가을 어느 날 이른바 난민전 사건의 중앙위원, 즉 핵심 인물로 드러난 것이다. 주위의 모든 이들이 놀랐다. 그것은 가족들조차 꿈에도 생각지 못한 느닷없는 일이었다. 잘 나가던 대학교수의 아내에서 한순간에 사형수의 아내가 되고 무기수의 아내가 된 장수향. 안재구의 아내 장수향은 지금도 그때 그날을 잊지 못한다. 남편과의 이별이 시작되고 장수향의 삶이 그야말로 360도 달라지게 된 그날.
그때가 아마 밤 11시인가 11시 좀 더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전화가 벨이 울리더니 내가 이상하다. 이 밤 늦은 시간에 웬 전화가 오는고.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무슨 이제 여학생 같은 음성이라요. 근데 전화가 조금 다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뭐 인사도 없이 그냥 선생님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부문 앞에 와가지고 이번에 시내 좀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이상 오늘 같은 날에 왜 참 시내를 나가느냐 싶어서 좀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렇게 모두 다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 추석날 즐거운 날에 왜 꼭 시내 나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고 쳐다보도 안 했어요. 시내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안재구는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이 대규모 공안 사건이 발표됐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난민전 사건의 한가운데 안재구의 이름이 실려 있었다. 아침에 신문을 또 보니까 새벽에 나 그래 이제 언제든지 뭐 신문을 나는 것이 새벽에 일찍 나가봐요. 그래 새벽에 일찍 나가보니까 신문이 그것도 우리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인가 모르겠어요. 동아일보인가. 그래 이래 신문을 딱 보니까 막 그야말로 난민전 식구들이 막 얼굴도 험상궂은 사진을 일부러 내가지고 쭉 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이거 무슨 뭐 난민전 무슨 하나의 뭐 지하조직 단체로 이래가지고 그래가 났는데 막 진짜 기가 차지요. 그랬더니 그날에 막상 잡혔던 소리 들으니까 막 전신이 떨리고 막 이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막 쓰러지대요. 막 졸도를 하시대요. 하면서 막 졸도를 해가 그걸 놔줘 깨어나고 이제 이랬는데. 아유, 그래, 뭐, 그 남산에 갔다 하니까 그때는 뭐 남산 정보부에 가면 이거 뭐 반죽음대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앞으로 살아도 산 목숨이겠나 싶고. 당시 집안 채값이었던 500만 원의 현상금이 붙었던 안재구는 대공분실로 끌려갔고 사형 선고를 거쳐 무기수로 기약 없는 옥살이가 시작됐다. 그야말로 잘 나가던 수학자. 안재구는 왜 대학 교수라는 편안하고 보장된 자리를 떨쳐버렸을까? 경북대 인사기록 카드엔 1960년부터 76년까지 대학교수 안재구의 16년간의 흔적이 남아있다. 당시 제자들은 안재구가 젊은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특별했다고 기억한다. 67년도에